지난 3일날 부처님 모신 날 봉축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정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연을 시작으로 등 만들기 하시고, 그리고 행사가 임박했을 때는 여러 가지 구부패별 법 등별로 봉축 행사 준비를 해서 지난 3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 부부님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준비하는 데다 동참을 해 주셨고, 또다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을 잘해 주셔서 올해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저희 불광사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봉축 행사가 원만히 잘 진행됐음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날 봉축 행사를 끝으로 그동안 고생을 하셔서 당일날은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오늘 5월 첫 번째 포살법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진을 쉬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정진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촉하신 것처럼 전법이죠. 전법에 대한 정진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법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전법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법을 위해서 법등 등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오직 전법을 위해서입니다. 전법이야말로 가장 큰 수승한 공덕을 짓는 것이고, 보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법을 할 때만이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닦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법을 위한 정진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법회 나와서 이런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뭐 그전에 경전을 읽으면서 또 불교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느꼈던 것입니다만은, 종교 역사를 또는 인류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종교 역사, 특히 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위한 가르침은 오직 우리 불교가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의 종속자, 신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신 중심의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불교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종교가 바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늘 절절히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전법에 선언을 하실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전법을 떠나라. 나는 신과 인간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스러워졌다.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 너희들도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제세시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인류 역사가 신권 통치 시대는 전부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신의 권위를 빌려서 왕이 통치자가 인간 또는 국가를 통치를 했었지요. 그 신권이라고 하는 것, 신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세 시에 바라문 교회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유일신,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개념의 신입니다. 그 신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인간은 모두가 다 신의 창조물이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신에 의해서 신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때문에 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브라만 신, 바라문 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바라문 브라만의 신을 그 가르침을 왕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바라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업사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교의 업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결정론적인 운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업사상이고 불교는 그러한 업사상,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업사상은 그러한 사상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다. 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바꿨습니다. 뒤바꿨습니다. 뒤바뀌는 것은 어쩌면은 바라문 종교의 업사상을 거부한 거고 부정한 것이죠. 그 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왕족으로 태어나면 평생의 왕족으로 살아야 되고 내생에도 왕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왕족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입니다. 대신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고 다음 생에도 노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업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정되고 운명적이고 그렇죠. 결정론적 운명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업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번 어느 종족으로 태어나면은 그 종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종족으로부터 그 종족의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은 그때 당시에 태어난 인간들은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래가 전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는 계속 노예로 살면서 노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생, 희생, 헌신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계급을 노예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예로, 노예의 계급, 노예의 종족으로, 노예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노예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것이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과학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업을 과보를 받아서 이 생에 태어나고, 이 생에 또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업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러죠. 어쩌면 이것이 그 브라만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업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업의 주체는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고, 불교에서는 업의 주체는 인간이다,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무슨 계급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평민이나 노예나 불가촉 천민들은 전부가 다 평생 내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왕족은 이생도 내생도 왕족으로서 살아야 된다. 왕족으로 한 삶은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권력이 있고 가장 상류 계층이죠. 평민과 노예, 불가촉 천민은 그 왕족을 위해서 전쟁도 나가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시중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 나가가지고 화살바지도 해야 되고, 또 지면은 또 다른 진 종족의 또 노예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기든 지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계급 구조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 계급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걸 부처님께서 이 계급 구조에 구속돼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해탈시키겠다, 자유를 얻게 하겠다,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유념해 잊어버리지 말 것은,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그래서 인간이 부처고, 또 부처도 인간이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위한 종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이 우리 지구상에 있어서의 불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신의 종속자, 신의 뭐 아들, 딸, 그리고 신의 뜻대로, 신이 만들었고 신의 뜻대로 안 하면은 죄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불교는 인간의 중심,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고통을 만들 수도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인간이 부처고 또 중생고 불이다 그랬어요. 불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불성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무한히 변화하고 무한히 발전하고 무한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부처님은 그것을 부처님이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종교가 수없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제세 때 종교가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인류의 역사 위에 2600년 전에는 지금에 없는 종교가 수십 가지가 많이 존재했어요. 그때 시대는 그때 시대에 어떠한 적합한 종교 또 필요로 한 종교가 불교뿐만 아니라 바라문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는 전부가 다 지금의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와 형식과 내용으로서의 종교였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그 종교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종교가 사라졌어요. 유교가 왜 사라졌습니까? 유교는 통치를 위한 종교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00년간 존재했다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이 나라의 유교가 하나의 그 국교였었는데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부가 요즘은 불교로 얘기하면 스님들과 다 같은 성직자였죠. 사대부가. 사대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교가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그냥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통치자, 통치 체제가 없어지니까 유교가 사라진 거예요.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과 많이 가야 500년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한시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어느 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치 이념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통치 이념이 아니에요. 전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 모든 생명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우리는 중생이다 그러죠. 중생,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의 통치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전 생명을 평화롭고 전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는 이 인류의 역사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항상 중생을 부처님처럼 수순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수순이라고 한 얘기와 중생이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한 개념을 또는 수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 서설이 이렇게 15분간이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시에 그 인도의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모든 지구상의 그 모든 지역에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인디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인디언들이 누구에게 다 멸망이 됐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영국 이런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점령을 해서 인디언을 다 씨만 남겨놓고 다 죽였죠. 그 점령. 그냥 인디언들이 그 미국에서 살 때는 미국은 그렇게 뭐 전쟁하고 빼앗고 그런 시대도 아니었었고 그러한 형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요즘 보면은
다 점령군들이 종교를 갖다가 그 지역에다가 심어놓은 종교는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 사회가. 점령을 당하지 않고 그 민족이 고스란히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나라는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도도 아리안족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점령을 하고 이남부터 이 아리안족이 왕족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차에 있었던 브라만교를 그대로 신이라는 종교로서의 그대로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점령자가 그 원주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점령자의 어떤 사상과 생각으로서 통치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 민족의 종교의 가르침을 인용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리안족이 들어와가지고 브라만교를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게 된죠. 그래서 통치하기 좋게 사성 계급을 만들어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들은 이 신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 부처님께서 공부를 엄청 하시는 분이시죠. 인류의 역사를, 우리도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고 인류사를 공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당시에도 인류의 역사를 공부를 다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인도의 원민족들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지금 현재 지배자들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아리안족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회의 계급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걸 부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 속에 만들어 넣기 위해서 네 가지 계급구조를 사회적으로 국가 법률적으로 또는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묶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여기에 거역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은 너희들의 그러한 통치 이념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서 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종교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굉장한 통찰력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찰력에 의해서 이걸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민과 노예와 천민들은 그 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따르고 불교라는 종교가 아주 우후죽순처럼 인도 사회에서 성장을 했던 것이죠.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다 그렇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서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받아들였고 동북아시아에 다 동남아시아도 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민족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슬람교도들 치고 들어와가지고 다 또 점령을 하고 불교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또는 2차 3차 대전에 유럽 민족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또 천주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아시아권의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종교 문화로서의 가꾸기 위해서 다 교육, 의료, 복지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치적 지원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서 다 우리나라에 뿌리를 심고 지금 완전히 미국의 통치하의 어느 나라로 그리고 미국의 문화와 사상으로서의 우리나라를 전부 다 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죠. 주보를 좀 보실까요? 항상 중생을 부처님처럼 수순하겠습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지인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들어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하니라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어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이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수순한다는 것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처님의 제세시 그 인도사회로 돌아가서 생각을 이 문구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수순함 여 가지가지로 받들어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이나 아라한같이 내지 부처님과도 좀도 다를 바 없이 병든 이에게는 어진 유언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겨고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시에 사상계급 사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도 사회, 부처님 제세지 그 사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일반 불가족 처음엔 노예를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라문교에서는 불가족 처음에는 천민으로서의 인간과 이 접촉도 하지 말라. 더럽다 이거죠. 이렇게 차별을 했는데 부처님은 너희들이 바로 보살이고 너희들이 바로 중생 부처고 너희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너희들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야 된다. 헤어나오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모든 중생을 수순해야 된다. 모든 중생을 수순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순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부처님 공양하듯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 이건 자비심이죠. 자비심. 그리고 차별심이 없는 것이죠. 차별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평등심, 자비심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불가촉 천민도 노예도 평민도 또는 왕족까지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평등한 기회를 받고 공평한 어떠한 그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2600년 전 인도사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이처럼 가르쳤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불가촉 촌민이나 노예나 상민들은 얼마나 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감동적으로 감탄적으로 감탄을 하면서 받아들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출가를 하고 너도 나도 부처님 제자가 됐던 거고 인도 사회가 전부 다 바라문 종교로서의
완전 우리나라 2500년 유교로서의 통치를 하듯이 바람은 종교에 의해서 이 인도 사회를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천하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으로, 완력으로, 총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평화통일이죠. 평화통일. 이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가르침이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며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나게 하면 곧 일체의 열애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열애를 기쁘게 하고 열애를 섬김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열애를 즉 부처님을 섬기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중생을 섬기는 것은 열애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사실이 또 그렇고 모든 중생이 모든 그 인간이 부처와 다 똑같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부처님께서 대비심을 일치 체를 삼음 대비심으로 몸을 삼고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하여금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신다. 최상의 깨달음도 최상의 깨달음의 수행법도 이 대비심이 없으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중생을 위한 대비심. 이게 최상의 수행, 최상의 깨달음의 수행이다. 중생을 위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격리해서 이렇게 고요히 수행하는 것만 깨달음의 찾아가는 그러한 수행법이 아니라 이 중생들,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것, 중생들을 섬기는 것,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것, 부처님처럼 똑같이 공양하는 것이 바로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대비심이 일으켜졌을 때 보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영은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현 행원이 대비심이에요.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룬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현 행원. 안욕달의 삼력선보리를 이룬다 하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즉 마하바냐 바라미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욕달의 삼력선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 같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실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범어일 뿐이에요. 범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하 최상, 바냐 지혜, 바라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상의 지혜를 완성한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도 최상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깨달음 마하바냐 바라밀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느냐. 대비심, 대자 대비한 자비심, 자비심의 실현을 통해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비심,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평등심, 봉사, 이런 생각들, 이런 그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치적 삶을 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생각, 그러한 실천을 할 때에 바로 신심이 우러납니다. 신심.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느끼는 바가 많다는 것은 깨달은 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대비심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 챙겨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인류 사회가 전부가 다 자본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자본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 자본의 가치, 이것을 다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전쟁. 중국과 미국이 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지구상의 최고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요. 최고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가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랬어요. 이 좀 국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은 국이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온 지구상에 두 개로 갈라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두 개 강대국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 이제 딸려 있는 수족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가락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그 발가락 같은 존재를 잘 씻어주기나 하면은 발가락이라도 저 건강한데 씻으기나 해요? 안 씻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발가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발가락을 계속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인 것이죠.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장애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별놈은 무기장치를 다 하려고 하라고. 여기에서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들은 이제 맨날 등만 터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다 허리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래,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경계하셨던 것이죠. 물량,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지고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고통은 그런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데서 고통은 온다. 아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평화, 세계 평화, 지구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평화의 세계가 될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될 거란 말이죠. 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저버개 개발국들을 다, 남아메리카는 미국이 돕고 남아프리카는 중국이 돕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들을 다 이렇게 발굴해내면은 왜 아프리카가 하루에 몇십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아로 죽어나가는 애들이 왜 생겨요? 어떤 나라는 곡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곡물을 어디서 나눠주면 곡물가가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팔 때 곡물가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나눠주지 않고 곡물가를 소를 주는 거예요. 소. 인간이 먹는 농산물보다도 소가 먹는 농산물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장애들이 독점해봐야 그 독점해서 장애들이 아주 풍요롭게 정말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독점하면 독점할수록 그 독점을 또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또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이 싸움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늘 불안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고 인생은 무상한데 천년 만년 자기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젊었을 때 한때 한가락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보니까 어때요? 다 인생 무상이죠. 젊었을 때 꼭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어떻을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젊었을 때 그 가치의식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살 부처님처럼 대자비의 원력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라고 하지 않고 다 귀찮으니까 다 잘라내고 자기 혼자 살라고 하고 요즘 뭐 혼자 살라고 해가지고 혼밥, 혼술, 뭐 혼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계속 늘어나죠. 혼자 밥 먹으면 좋아요. 혼자 술 마시면 술이 더 알딸딸하게 잘 취하나요? 얼마나 외로워요. 오늘 아침 텔레비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평상시에 아주 어디 가서든지 노래 부르면서 살고 그러던데 자기 부인 무덤 앞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더만 외롭다고 당신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나도 빨리 당신 곁으로 갈게요. 이게 진심이야. 그 사람의 진심. 단대 가서 기타를 퉁기고 노래를 불러도 그때는 그때뿐이지. 진정 깊숙한 마음속에서는 부인이 없어서 외로운 거야. 깊숙한 마음속에서는 혼자 사는 게 좋은가? 같이 살아야지. 그건 다 자기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인류의 평화는 가져올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자비심으로 살아야 된다. 보살심으로 살아야 된다. 수순하는 마음, 모든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불광사에도 지금도 이제 개가 죽으면은 누가 와가지고 천도제절을 지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개 천도제 지내집니다. 개를 위패를 써가지고 위패 위에다가 저기 저 위패 저거 뭐야 연화당에다가 그 모셔놓은 사람도 있어요. 개라고 여러분들 웃지요? 개도 부처라고 생각하고 개한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개뿐이에요. 소한테도 잘해야 되고. 모든 생명, 그건 뭐 개한테 소한테 자려라는 얘기야. 모든 생명한테 자비심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집에 있는 딸이 고양이를 찾고 개를 찾고 기르자고 하는데 안 기른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들은 즐기기만 하지 개 목욕시키고 밥 주고 개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죠. 절대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들고양이, 들고양한테 무슨 그 캔을 사다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고양이하고 친하게 지낸대요. 안에서 안 길리니까, 지 엄마가 못 길리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과 이 애완동물하고는 정말 이제는 하나의 식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불광사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까 그래요. 고양이 죽은 것도 제사 지냅니다. 개 지내는 것도 제사 지냅니다. 그래야 뭐 이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귀찮으면 갔다가 저 제주도에 갔다 놔두고 와버리고 어디 섬에다 갖다 놔두고 와버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은 안 하죠.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는 거고
일체 중생을 수순한다는 게 뭐냐? 모든 중생은 우리와 다 함께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소나무가 없으면, 숲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산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햇볕이 있으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모든 미생물이 없으면 없어도 됐겠다? 안 됩니다. 우리 몸에도 미생물이 있어요. 유산균. 뭐 또 해로운 유산균도 해로운 균도 우리 몸에 있죠. 제 몸에도 해로운 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성하면은 배탈 나고 그게 약하면은 유산균이 이제 억제해 가지고 약 그 해로운 균이 약하면은 배탈 안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유리한 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들이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공간이 없어도 못 살잖아요. 이 모든 존재는 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인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연법 속에 연기법 속에 인드라망 속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상인 모든 것을 우리는 대비심으로 대해야 된다. 대비심으로. 알지요. 알지요. 늘 들어서 알지요. 그런데 실천은 안 되지요. 실천하는데. 이게 업이요. 자기 편의대로 살았던 습성, 업. 이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도 습성이야. 해봤던 습성, 업. 근데 이 업력을 제압을 하는 거. 이게 기도고 수행이요. 이건 나쁜 업력을 제압하는 것. 그러니까 나쁜 업을 소멸시키는 것. 나쁜 업을 소멸시키면 시키려고 정처에 가서 저 어디 가가지고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까지 뭘 사죠? 뭘 삽니까? 몰라요? 부적을 사잖아요. 아마 몸에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집에 아니면 문 들어가는 문 위에다 마바냐 바람이라 아니면 부적 붙여놨어. 어디 가니까는 마바냐 바람이라는 강원대 붙여놓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양옆에다가 또 부적 갖다가 사다 붙여놨더면 그것은 순수한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하죠. 이해를 하죠. 이렇게. 어쨌든 인간이 좀, 약한 마음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보장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죄다, 나쁘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또 대비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대비심으로 살 때에 우리가 평화로워진다. 그런 것이죠. 시간은 또 다 갔는데 설명 쪽을 볼까요? 그 경문 말고 설명. 수순이란 중생을 받들어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잘 들어준다는 뜻이다. 중생을 수순하는데 먼저 알아둘 것은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습, 의지하여 사는 곳, 각양각색입니다. 태어날 때 태란습파라고 그러죠. 태란습파 이 네 가지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생, 태에서 태어난 거. 난, 알에서 태어난 거. 습기에서 태어난 것. 또, 화,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들. 태어나는 그 방식도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이 태어난 방식도 다 다르네요.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공중에서 사는 것도 있고, 또 나무에서 사는 것도 있고, 또는 땅에서 사는 것도 있고, 뭐, 의지에서 사는 것도 다 달라요. 수만 가지가, 이 중생들이 있어요. 각양각색이다. 그 각양각색인 그들이 마음을 한결같이 안아서 수시로 변한다. 경에서는 중생을 수순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알아차려서 그들에게 각가지로 공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대비심으로서의 다 이렇게 수순하는 것. 뭐 섬긴다, 예배한다.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미생물한테 예배하고 섬기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수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위하는 마음.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그들을 위하는 대비심. 이것을 가져야 내 마음이 이제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비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대비심 수행을 통해서 이게 지혜를 닦게 되는 것이다. 아무 행동도 않고 뭐 책을 많이 읽었다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대비심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 대비심, 지혜 이것은 지혜가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에 이르면은 이제 우리의 규정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던 여기로부터 이제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선임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지금도 이제 가끔 그 BTN에서 이렇게 방송국에서 법문을 방향을 해드리죠. 듣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말씀이 물처럼 흘러나오죠. 물처럼 어떤 소재가 하나 나타나면 그걸 소재를 설명을 하는데 걸림이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걸림 없이. 지식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걸림없이 물처럼 흘러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액센트, 감정을 넣고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어떤 상황에서는 격하게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얕잡아 보죠. 네. 지혜 이제 반야 지혜가 이제 완전히 통달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쫙 나가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지. 그거 이 방영 시간을 그 알아봐 가지고 여러분. 그 법문을 들으세요. 제가 요즘 몇 번 그 BBS는 이 15일 이후로 이제 텔레비에 방영 나올 거고 BTN은 아마 벌써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저희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봐요. 불교방송 많이 들으리라고 봅니다. 다들 그 채널을 시간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들으세요. 집에서요. 이와 같이 많은 중생들의 뜻을 모두 따라준다는 것은 진정한 보살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분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요즘 제가 종단에서 붓따라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붓따라 살자. 그게 이제 우리 마하반야 파라밀의 신행 운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꿨을 뿐이지. 마반야 바라밀, 보살행, 보현행원, 육바라밀, 이게 전부가 다 대비심으로서 대비심을 실천하면서 살자. 대비심을 실천하면서 대비심을 가지고 사는 게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또는 부처님이에요. 대비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써서 사는 자가 부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붓따러 살자라고 하는 것은 보현 행원으로 살자 또는 대비심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살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태 저희 스님께서 우리는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 붓다다라는 것이죠. 부처님이다는 것이죠. 완성자, 보현 그 바라밀 행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면서 살자. 그건 곧 부처님의 행으로서 대비심으로서 살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불교가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즉 상자부 불교나 또는 대승 불교나 다 전부가 다그 가르침이 결국은 부처님처럼 살자예요. 보살처럼 살자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바로 이게예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분별하죠.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내면 마음으로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붓따러 사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보현 행음품에 수순분을 들고 오늘 나온 이유는 보살로서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 붓따러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서설이 이제 길어지고 말았는데요. 타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남을 재단할 때 갈등이 생긴다. 자기 생각처럼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딱 배제할 때 이게 때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존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때 비로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다. 보살은 수순함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과 화합하고 기쁨을 함께 한다. 서로 돕고 상대를 위하는 것으로 자기 성취를 삼는 수순의 정신이 깃든 곳에 불화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세상은 정말로 갈등의 세상입니다. 또는 지역적으로 갈등을 하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종교적으로 갈등을 하고, 빈부가 갈등을 하고, 또는 기성과 젊은이들이 갈등을 하고, 세대 차이는 남녀가 갈등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남북 갈등이라는 것이죠. 이 남북 갈등 속에서는 우리 민족,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들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미래 전망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 대통령이 누가 나올런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대통령은 국민 갈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만들어질 때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오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동북아 평화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반도가 한반도의 평화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대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내지는 차별 또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말고 다 평등하게 대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렇고,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그것 또는 사람과 사람 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대비심이 될 수 있고, 이 대비심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11시에 시작했는데 12시가 됐습니다. 저 시간 조정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고맙고, 우리 정진은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전법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불광의 법의 형제 여러분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